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도로 위에 있는 맨홀이 폭우 때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알게 됐는데요. 배수관이 역류해서 이렇게 뚜껑이 열려버리면 확이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매의 수색이 종일 이루어졌는데 조금 전 남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고 장비를 착용한 잠수부들이 들어갑니다. 그젯밤 인근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매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색 작업 이틀 만인 오늘 오후 3시쯤 실종 지점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40대 남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물이 좀 많이 차 있어가지고 로봇으로 수색을 하였고 저희가 이제 투입이 돼서 충분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수색을 해서 구조 대상자를 발견한 상황입니다. 남매가 맨홀에 빠지는 장면은 근처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됐습니다. 차량 주인은 영상에서도 맨홀 뚜껑이 열린 게 보이지 않았다며 한 명이 먼저 빠지고 나머지 한 명도 순식간에 쑥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제 서초구에서만 두 남매를 포함해 5명이 실종됐는데 이 중 4명이 실종된 것은 반경 370m 안에 모여 있습니다. 남매를 제외한 실종자들은 건물 지하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목이 무릎도 채 안 차서 무릎 정도밖에 안 차는데 가다가 쑥 빠졌다. 맨홀이 안 보여 창문에 빠진다는 거 아이고 어처구니 없네. 폭우로 맨홀 뚜껑이 배수관 내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열린 겁니다. 200kg 드는 거 하고 힘이 맞먹어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뚜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침수된 길에선 우산이나 막대기로 발 앞을 짚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소방 특수구조대는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